YBM 영어 2 본문 1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a human being, 그래서 인간은 has about 대략 10 trillion human cells를 갖고 있다. 10조의 세포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there are also other tiny creatures. there 나오면 우리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죠. 얘 유도부사라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서 지금 동사가 먼저 나왔고요. other tiny creatures. other 뒤에는 뒤에 복수명사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creatures들이 있는데 living in the human body. 지금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which are living in the human body. 자, 인간 몸속에 살고 있는 tiny creatures들이 also 있다. 이러한 creatures들은 are clusters of bacteria. bacteria의 집단이래요. bacteria는 요거 자체가 일단 복수형의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s 안 붙고 bacteria 자체가 복수형이고 예를 들어서 bacterium 이렇게 나오면 얘가 단수 형태의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Creatures are clustered with bacteria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어디와 같은 such as on the surface or in the deep layers of the skin, in the mouth and the nose and in the lungs and the stomach. 그래서 뭐 피부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in the deep layers of the skin. 그래서 그 신체 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입이나 코, 뭐 위장이나 폐나 위장 같은데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 But 그러나 the greatest number of bacteria 가장 많은 수의 bacteria는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얘가 이렇게 같은 거고요. About 100 trillion. 그래서 100조 개의 세균 그리고 그 세균이 that weighed up to 2 kilogram. up to 최대 2kg의 무게의 세균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reside in the gut. 지금 the greatest number of bacteria 얘가 지금 주어고요. 그 다음에 reside 동사.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복수 동사 나왔죠. s 안 붙고 복수 동사 나왔고요. 장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may sound somewhat 다소 frightening. frightening 같은 경우에는 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죠. 그래서 이것을 꾸며주는 거니까 this를 꾸며주는 거니까 감정분사에 ing형. 보통 사람을 꾸며줄 때는 pp 형태 나오고 사물을 꾸며줄 때는 ing 형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these bacteria가 have a crucial and positive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병렬인 거고 influence on our health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대하고 crucial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bacteria가 일단 우리의 body에 살고 있는 very little creatures다 라는 거였었고요. The first scientist who paid attention to these microbes in the gut 까지가 앞에 있는 first scientist 되고 그리고 and their importance 까지가 지금 first scientist 얘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paid attention to 주목을 한 이러한 microbes in the gut and 그것들의 importance 그것들의 중요성 여기서 there은 앞에 있는 요 these microbes가 there 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일리아 메치니코브였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Who won the Nobel Prize in 1908 for his studies on the immune system. 그래서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탔던 일리아 메치니코브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He was living in Paris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ousands of people were suffering from cholera. 그래서 cholera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9세기에 파리에서 근데 이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cholera 나오고 뒤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동격이죠 서로
어떠한 병이냐면 disease that was sweeping the European continent. 유럽 대륙을 휩쓴 질병인 콜레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19세기의 파리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였었고요. As a scientist, 과학자로서 Metchnikov was naturally driven to. 여기서 driv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drive라는 동사는 어디로 뭐 운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to force them 그 사람이나 아니면 something을 particular state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상태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빠지게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Was naturally driven to study this disease.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연구하는 데 빠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나와주고 위치 나왔죠. 얘도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콤마가 있으면 이때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절 자체를 선행사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우리 대신사 형할 수가 없죠. That event, which eventually led him to 뭐뭐하게끔 이끌었다라는 거고요. Food, 어떠한 음식이냐면 containing the cholera bacteria. 콜레라 박테리아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먹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작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 Remarkably, 놀랍게도 he didn't get sick. 아프지 않았대요. Intrigued. 이렇게 단독으로 나왔고 뒤에 다시 주어 동사 시작됐죠. 얘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사 구문은 부사절 접속사 나와주고 주어 동사에서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에다가 ing 붙이고 부사절 접속사도 생략시킨 거 이거를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동사가 비동사가 돼서 being이 되면 이것도 생략 가능하죠. 그럼 원래 문장은 어땠었냐면 부사절 접속사 as 나와주고 he was intrigued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매우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이런 문장이었는데 얘 주어 생략, 동사에다가 ing, being 만들어져서 being도 생략 가능하고요. 부사절 접속사도 생략 가능해서 intrigued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He decided to increase 증가시키기로 결정을 했대요. Decide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데리고 나오죠. 뭐 his sample size 그의 sample size를 그 늘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decide 일단 첫 번째로 얘 동사 나왔고요. And recruited 그래서 증원하기로 한 거예요. 사람을 뽑기로 한 거죠. A colleague to do the same. 그래서 같은 것을 할 동료를 모집을 한 거예요. 여기서 to do the same은 앞에 있었던 eat food containing the cholera bacteria. cholera bacteria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끔 한 거죠. The colleague, 이 동료는 didn't get sick either. 아프지 않았대요. get은 여기서 형용사 됐고 나왔을 때는 뭐뭐한 상태로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eith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문일 때 either 이라는 표현 쓰는데 또한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긍정문에서는 to 쓰고 긍정이나 부정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뭐 also라든지 아니면 as well 이런 것들 또한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죠. 그러나 but when he tested on another colleague 그래서 다른 동료한테 he tested 했을 때는 the poor man 이 사람이 another colleague가 되는 거겠죠. became critically ill and almost died 그래서 became critically ill and almost died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위독했고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메치니코브라는 사람이 이거 콜레라를 리서치하게 된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살게 된 연구를 하게 된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처음에 실험을 했는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